이승기 갑질, 피해자 또는 방관자, 이선희에 쏠린 관심.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는 폭로에 나서고 소속사의 내용 증명까지 발송하면서 이선희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실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같은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선희는 이승기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함께 사실상 함께 발굴한 이자 스승이다. 연예계 데뷔를 거부했던 이승기가 마음을 돌린 원인도 그의 가수 데뷔를 트레이닝한 인물도 모두 이선희다. 현재 권진영 대표와 이승기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들과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선희에게도 시선이 쏠린 것이다. 이선희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그를 권진영 대표와 사실상 같은 공동체를 보는 이들과 이선희 또한 권진영 대표로부터 이승기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권진영 대표는 이선희 매니저로 연예계에 몸 담은 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1호 연예인은 바로 이선희다. 권진영 대표와 이선희는 단순히 매니지먼트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는 이들도 많다. 실제 이선희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등기이사로 있었던 시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이승기의 이번 파장을 두고 이선희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선희를 옹호하거나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권진영 대표와 이승기의 정산 마찰로 인해 권진영 대표가 매니지먼트하는 또 다른 연예인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걱정어린 우려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2호 연예인은 바로 이승기다. 이승기 또한 권진영 대표와 함께한 소속사 초창기 멤버였기에 이선희 또한 비슷한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과거 이선희가 했던 발언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선희는 2014년 4월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 캠프에 출연해 제3대 서울시의원에 출마한 일화를 설명했다. 그는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었는데 소속사가 내게 상의 없이 시의원 후보에 등록했다. 며 소속사에서 벌써 했으면 좋겠다고 한 상태였다. 내가 안 하면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시의원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다. 당시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선희와 이승기는 동반 출연하는 우애를 보였다. 사실상 권진영 대표가 자신의 상의 없이 시의원에 출마시켰다는 발언이다. 이는 이승기가 권진영 대표에 대한 갑질 폭로를 하면서 재차 조명되고 있다. 이선희가 이승기와 권진영 대표의 이번 사태에 입장을 낼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승기와 권진영 대표, 이선희의 삼각관계의 의문점을 표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